우리 윤석열 후보님도 자꾸 퍼주기 한다 하자는 거냐 이런 말씀 그만하시고 전에 50조 원 대통령 대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의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 주시기를. 50조가 넘어서서 뭐 100조의 기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할때 위해서 바로 우리가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다가 우리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자기네들하고 같이 무슨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디어 오늘 최근에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저희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거기에 종사된 예,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의 생존 생계 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 우리가 집권했을 적에 그래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그와 같은 저희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미 우리 저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원이라고 하는 기금을 형성을 해서 거기에서 그 대책을 갖다 예,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의 진행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어떤 소위 경제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0조가 넘어서서 뭐 100조의 기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할때 위해서 바로 우리가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다가 우리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자기네들하고 같이 무슨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처 방안과 우리가 생각하는 대처 방안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사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뭐 이해를 갖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